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반죽의 세 가지 요소 수타 소바면의 텍스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소바를 만들 때 해야 하는 반죽 고뇌로는 수타로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빵이나 어떤 다른 음식을 반죽할 때는 얼음을 넣기도 하는데요. 가루와 물이 섞이며 열이나 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, 궁극적으로는 텍스처를 핸들링 하고 싶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. 수타 소바를 반죽할 때는 적당한 횟수가 필요합니다. 100번 정도의 눌러 접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불필요한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쫄깃한 텍스처로 만들어가는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이고 초보 시절에는 횟수가 들쑥날쑥한 것이 정상입니다. 그 결과로 어떤 때는 부드러운 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도 단단한 면을 만들 때도 있고 말이죠. 상식적으로 반죽에 물을 많이 넣으면 부드러운 면이 만들어지는데요. 임계점을 넘으면 녹아내리는 소바면을 보게 됩니다. 그 임계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그날의 온도와 습도, 날씨 등의 미세 조정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국물을 만들거나 볶음을 할 때도 물은 필요한데요. 맛있는 물이 있다면 넣고 싶을 것입니다. 옛날 우물물이나 약수 같은 물들이죠. 현재는 약수를 먹기 위해서는 모두 검사받은 곳에서만 먹어야 하는데요. 옛날에 달고 시원한 물맛은 찾기 힘듭니다. 메밀가루에 딱 맞는 무게의 물을 넣고 반죽을 100번 하면 쫄깃한 텍스처의 소바면을 만나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은 수타 소바를 매일 같이 만드는 시간이 3개월은 지나야 볼수 있는 실력입니다.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만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. 정리하면 소바면의 텍스처는 만드는 사람과 자연에 의해 결정됩니다. 물과 반죽 횟수, 자연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인 텍스처인데요. 이외에도 삶는 기술의 향방에 따라 도 변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삶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